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24 할 차례네요. 자, 카페 24. 20일, 60일 이제 다 돌파해내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제 관심권 가져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지우가 관심 있다 한 것 같은데, 자, 전일 매수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돌파 이후에, 그죠? 5분봉에서는 다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접근도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새해 처음 시작할 때, 적당하니 크게 안 밀리고 시작한다면, 10만 9천원 정도만 훼손 안 하고 시작한다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최근에 기관이 또 막 매수세 막 들어오네요. 그죠?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카페 24 위로 올립니다. 자, 반등 시도 넣으면, 자, 121과 241권역인 126,0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86,000원과 108,000원 권역이니까 22,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폭이 있다면 13만원권 딱 이렇게 매치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떻게 분석하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13만원권이 목표치가 나오는데 여기 전고점 인근이고, 그죠? 여기 박스권 돌파 시도하면 여기 권역 꼭 13만원 안 가더라도 여기 이제 조금 내려올 거기 때문에 여기 128,000원과 13만원권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접근 가능해 보인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돌파했으니, 20일과 60일 돌파했으니 내가 매수에 가담했는데 밑으로 세게 깨진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던지고 나와야 돼요. 단기적으로. 던졌는데 메롱하고 다시 올라타잖아요. 또 매수. 야, 뭐 손절했다가 뭐 또 매수한다고? 네, 해야 된다고요. 그거 잘해내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야, 무슨 손절 밥 먹듯이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잘해내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요. 그죠? 손절이나 매도는, 그러니까 매도는 익절이든 손절이든 내가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이야기 해보죠. 자, 내가 뭐 때문에 매수했다? 여기를 돌파해내니까 내가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표치를 딱 계산해보니까 목표치가 여기에 목표치만큼 이렇게 목표치가 딱 나와. 그럼 이걸 노리고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던져야 된다 그랬죠? 내가 여기 지지 이평선들 다 돌파하는 모습 보고 샀으니 여기까지 노리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쳐져버리면, 그죠? 던져야 된다고요. 매도, 매도. 그런데 다시 또 올라타잖아요? 또 매수, 또 매수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페이크를 칠 경우도 있고, 이것도 비교적,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밑에보단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처질 수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전략 세울 수 있는데, 20, 여기 깨지면 바로 짧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20일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한 번 더, 좀 더 버텨보겠다. 왜? 손절폭이 크지 않으면, 그죠? 그것까지는 용인이 되나, 밑으로 막 처지는데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야기하려니까 세요리가 가슴 아파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죠. 그죠? 20일 깨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깨지면 밑으로 크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짧게 손절을 해버리고 다시 올라타면 다시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샀던 이유가 60일을 깨면서 20일을 깨면서 처지면 손절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랬다가 다시 페이크성에 가깝게 한번 처지게 만든 건 페이크성에 가깝게 다시 말아올리는 양복 넣으면 다시 살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목표치 딱 가져가면 페이크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간다고요? 더 세게 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3번 눌러 예의야. 진작 가고 싶은데 한번 털어내려고 살짝 페이크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때 손절 가볍게 당해주고 다시 올라탈 때 관심 가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타는 거 보면 따라 들어가면 여기서 찔끔 손절한 거보다 훨씬 많은 폭의 수익 나온다고요. 그거 기계적으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초보를 벗어나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초보의 매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중수 정도의 매매를 해낼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줄 아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카피 24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닥터K가 야간에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할때 여러분들하고는 좀 매매가 다르긴 다른데 그것은 뭐 길게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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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수많은 손절과 수많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의 시간적인 텀이 조금 길어진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지지저항 내지는 매수매도의 이유가 사라지면 똑같이 그렇게 본인이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세계하고는 좀 달라요. 신세계는 이렇게 이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올라간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세일우리가 따라갔을 때 그죠? 좀 빨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오히려 한번 갔다가 눌려주는 거를 보고 들어가라 하는 것은 이렇게 이격이 컸기 때문에 단기 상승폭이 좀 있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상황으로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다면 밑으로 처지면 짧게 끊든지 적어도 더 버티고 싶으면 20일이 깨지면 던져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러한 논리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일정해, 항상 일정해. 안 던지고 버티면 밑으로 더 빠진다. 그죠? 왜? 하락추세 돌파하는 듯 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다른 때는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닥터케인은 한 대여섯 가지의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 기법을 여러분들께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제 머리에 거의 박힐 만큼 박히지 않았습니까? 좋은 거예요. 대여섯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한지 짧은 오래된 분들 계시죠? 한 6월달부터 6, 7월부터 같이 한 분들 여기 몇분 계시잖아, 그죠? 거의 반년을 같이 봤기 때문에 방송도 닥터케이크 되게 오래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배인 분들 제법 있을 거예요, 이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부터 좋은 쪽에 여러분들 습관이 배어지고 있을 거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자, 현대엘리베이도 하락 추세 돌파해서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죠? 하락 추세 돌파해내고 이것이 그거 적용되는 거네요.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 때, 이런 때 따라갈 수 있는데, 그죠? 돌파 시도 나오니까 밑으로 처지면 던져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던져버렸는데 끝아니고 다시 올라타면 여기서 또살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야, 이거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해주는 종목이네요. 야, 희한하네. 그죠? 자, 여기서 지지하는 것 같아서 들어갔다 치죠? 깨지니까 던졌다 아닙니까? 그죠? 던졌어요. 자, 여기서 하는 건 빨라요. 왜?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돌파해내고 여기 이제 돌파하면 여기서 따라갈 수 있어야 돼. 한번 손절했다고 끝 아니고 다시 돌파하면 따라가야 돼. 아까 샀던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까지는 전고점인 거니까 목표치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손절 조금 한거 거의 비슷한 내지는 조금 플러스 내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눌려주고 다시 돌파할 때뭐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그거는 뭐 배당락 내지는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그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단기 박스권 고점이기 때문에 돌파한다면 위로도 갈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 지금 신년사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1월 1일 날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우호적인 발언이 나온다 한다면 남북 경협이 지금 그죠? 강한 상승세.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괜찮아 보이는 종목 반. 제가 체크해 봤을 때 별로인 종목 반이었거든요. 그거 좀 이따 체크하기로 하고요. 자, 조건은 시나리오는 몇 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날 10만 1000원. 자, 이날 접근하기는 힘들죠. 밑으로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대번 지지하면서 올라탈 때 여기 사서 여기 전고점에 던져 놓고 다시 돌파하는 거 보고 따라갔다면 아직까지 홀딩도 가능하고 아니면 비중 약간 축소는 가능했겠죠. 전고점 인근이니까. 안 가지고 있다면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시초가 여기 돌파 시도 나온다면 10만 8천 원 정도 돌파 시도 나온다면 따라갈 수 있어. 그 대신에 밑으로 처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비중 많이 실지 말고 10만 300원 정도 10만 300원 아 10만 300원 맞습니까? 10만 원권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물량 상승한 거 보고 따라 들어가고 밑으로 처질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밑으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 부담감 가지기 싫으면 눌려줄 때 10만 3천원 정도 건으로 눌려주면 이평선 또 21인근까지 또 지지되는 모습 넣을 거거든요. 그때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한데 돌파 강하게 넣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강하게 돌파 넣는다면 따라가서 잘 매매할 수 있는 사람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밑으로 처지면 짧게 손절하든 아니면 일부 물량을 들어가고 10만 3천원권까지 밀려주면 한 2, 3% 정도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비중 실어가면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남북 경협들 간단히 돌려보면 현대건설은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로템은 여기 돌파 시도 넣으면 나쁘진 않아요. 현대 엘리베이가 현재 좀 강한 모습이고요. 부산산업은 쳐졌어요. 별로고요. 두산박협 이건 빼도록 합니다. 이건 원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 있어서 그냥 넣어뒀던 건데 많이 쳐졌기 때문에 뺍니다. 유진기업도 뭐 별로고요. 좋은 사람도 별로고 대아TI는 여기 강하게 10%대 상승 이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관심권에 둘 필요 있어요. 에코마이스트도 관심 가져볼 수 있으나 밑으로 처지면 안 된다. 여기에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추세 좋게 가려면 여기를 지켜내야 돼요. 16,000원권 지켜내고 강한 반등세 자꾸 나와야 되고 단기 박스권 12,000원권까지 보여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북 경협 괜찮아 보이는 거 한 반, 별로인 거 반 이 정도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SK텔레콤 그걸 좀 이따 보고 삼성 SDS 맞죠? 자, 이것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여기 바로 위에 저항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 돌려냈어요. 바로 위에 20일만에 저항권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기관에 관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19만 8천원권 안 깨고 21만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고 강한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 하락 추세 완전 다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먹으러 갈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일단 관심만 가지시라. 이 민행이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관심만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NC소프트 이거 병이가 사고팔고 좀 했던 것 같은데 자 45만 8천원권 여기 60일에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강한 추세가 깨지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도 별로였으니까 60일과 20일에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여기 60일에 45만 8천원권 안 깨면 여기 들어오면 양봉 나오거나 아래꼬리 나오면 접근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등 나와도 47만 5천원 그리고 48만 6천원권의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깨지면 짧게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지지의 모습 넣은다면 매수 가능하고 그 이후에 적당하니 박스권 매매는 가능해 보인다. 중국이 게임 관련된 부분 규제 풀었다 이런 뉴스 봤습니다. 그렇다면 수혜는 있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만약에 지금 이틀 연속 차익 매물 나왔는데 강하게 매물 넣은다면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조건이 있어요. 시장이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서 지지하는 것 같으면 매수 가능하고 깨지면 던져버리고요. 빠지면 빠질 폭 제법 있어요. 그렇지 않고 시장이 막 낙폭이 심하고 여기를 막 깨는 시도 나오잖아요. 패스 밑에 한 단계 더 쳐질 때까지 43만원권까지 강하게 시장 때문에 쳐지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서 43만원에서 45만원권 정도로 노려보는 그 전략 가능합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매매 테크닉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강하게 무너지면 이게 이렇게 눕고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막 다이렉트 만약에 밀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인 거는 한번 지지를 할 거예요. 왜? 이 추세란 거는 한 번에 그렇게 쉽게 잘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강한 상승 추세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인근에서 뭐 도치 넣는다든지 하면서 양봉이 딱 선다면 한번 매수 가능하고 어디까지? 여기까지면 딱 먹으러 가는 겁니다. 반등 넣는 거. 그거 아까 말했던 기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추세 좋게 가던 게 갑자기 시장 낙폭 때문에 팍 무너지면 지지권에서 한번 매수하고 반등 넣는 거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못 넘어가고 비리비리하고 빠지면 그 다음부터 안 본다.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법 중에 하나죠. 하나투어. 자, 여행 관련주들 여기 인근에서 관심 있었어요. 관심 있다고 좀 보고 있다가 밑으로 처지죠.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별로예요. 다시 대밀려버리면 하락 추세 그대로 유지기 때문에 그죠? 그냥 패스하십시오.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투어 마찬가지 다 무너졌잖아. 별로입니다. 여행주 별로예요. 파라다이스 별로고 그죠? 신세계 별로고 호텔신라 별로고 다 여행하고 약간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면세 뭐 이런 거 다 관련 있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제가 보기엔. 대한항공은 지키선 지키고 있어요. 아시아항공 지네요. 에어부산도 이야기했던데 에어부산은 이제 신규 상장주였던 것 같은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보죠. 일단 패스하십시오. 신규 상장주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죠? 그렇죠? KCC
하락하던 추세 그대로 들어올리는 모습까지는 좋은데, 일단 관심권에만 투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할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 이제 하락 추세 해내려는 시도가 보이니까 올라가도 여기에 강력한 저항권들이 좀 퍼진 애가 있거든요. 올라가고 눌려줄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항공 우주 볼 거야. 적어놨어. 하나케미칼 관심 가져보십시오. 괜찮아 보입니다. 자, 아까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이평선들 다 돌려냈는데 이격이 좀 있잖아요. 그럼 관심만 가져보자는 겁니다. 왜? 먹을 게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물론 여기 단기 21,000원권대 21,700원권 여기에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고, 여기 전고점 21,000원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를 딱 한다면 여기 제법 이격이 있어요. 그것도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하락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들이 뭉쳐있는 상황이고 240일 하나 있고 이격 크면 접근 가능하거든요. 세부 기법 중에 하나예요. 아까 60일, 20일 다 돌파하면 가능하다는 기법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는 두 개 다 돌파했는데 하적 소리 안 할 겁니다. 왜? 120일 바로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별로다 하면서 더 보자 해서 끄고 올라가서 눌려주면 이제 관심있게 보자는 거예요. 위에 뻥 뚫려 있거든요. 올라갈 폭이 제법 있어. 이격이 있어. 그럼 좁히로 갈수 있다고. 갈수 있는 목표치가 제법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아이고. 이거 뭐 여러 가지 뉴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패스. 진아, 패스. 이거 봐봐. 개떡락. 이거 그냥 옆으로 횡보. 물론 여기 위로 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처지면 별로. 패스. 외국인 좀 들어온다? 기관 좀 들어온다? 별로? 그냥, 별로? 확인이 필요해, 확인이. 야, 진아, 너 일진다이아는 어떻게 됐냐? 일진다이아. 예전에 너 관심 종목이잖아. 여기 인근에 너가 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급등 이후에 못 따라가고 눌림목 추는 여기는 따라갈 수 있고,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여기 좀 빨랐어. 너가 밑에 처제했을 때 갖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 묻지 말해. 던지고 나니까 올라가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안 좋았어. 내가 그때 봤을 때, 그지? 별로 안 좋은 이야기 했을걸? 여기 인근인가? 너가 들어간 걸로 내가 기억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그지? 밑으로 대박 깨고 난 다음에 날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락 추세에서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어. 여기 하자 그러잖아. 여기. 그럼 여기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럼 패스해도 된다고, 그지? 우리 산업은 못사 아직까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봤거든. 여기 인근에서 봤어. 우리 채팅방에서 수소차 관련해서 막 이야기할 때, 우와우, 뜨긴 떴네. 눌려주면 가능. 아까하고 똑같이 일진다이아하고 우리 산업은 관심 가져볼게요 딱 했는데, 이거는 기회를 안 줘.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근데 일진다이아는 기회를 줬어. 우와우, 전부 대박이네. 눌리면 가능합니다. 가능. 여기서 딱 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이 뭐 있던데, 그거는 뭐 패스하도록 하죠. 너무 가볍고 몇천 원짜리고, 볼 만한 종목은 여기 이제 수소차도 두 개는 편입했어요. 일진다이아하고 우리 산업. 그나마 가격대도 좀 있고 너무 가볍지 않은 종목으로 일단 편입했습니다. 관심권에. 우리 산업도 눌려주면 관심 있게 보면 되겠지. 33,000원권 정도로 눌려주면 이제 이평선 전부 정배열이거든. 사실 이날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서 이야기니까 뭐 그지?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반등 할 수 있는 모양이거든. 라이딩아 이럴 때 할 수 있어야 돼. 라이딩이 관심 있는 종목이잖아. 푹 날랐기 때문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야 돼. 아니면 이날 할 수 있었어야 돼. 이날 이날. 이게 비교적 비슷한 게 SK 이노베이션하고 비교적 비슷하네. 보다 보면 다 머릿속에 다 매치가 돼. 뭐하고 비슷하다? 비교적 이거하고 비슷하잖아. 여기 돌파 시도 나오고 비교적 비슷하네. 이날 따라가야 돼. 이날. 그지? 우리는 약간 여기 앞에 먼저 들어갔었지만 붕 날라가 전고점인 건 던져버려 그냥.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고. 눌려주면 다시 사고. 또 먹어주고 하다가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손절했지만 여기 인근인가 들어가서 눌려줄 때 돌파 못하고 밀려가지고 손절했습니다만 손절했어요. 손절. 그런 모양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자꾸 종목을 돌려보다 보면 패턴이 눈에 들어와요. 나중에 아 그거 모습하고 비슷하네. 그 모습하고 비슷한 이평선 약간 밑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SK 이노베이션하고 되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사놓으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했을 때 밑에 말고 돌파했을 때 적당하니 눌림목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은 계속 개장 이후에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타이밍을 안 놓칩니다. 그래야 타이밍 놓친 거 몇 개 있잖아요. 아까워요. NC소프트도 여기 사서 여기 팔아먹고 여기를 잘 보고 들어갔었으면 죽이는 건데 못 들어가서 못 봐가지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그죠? 손절하고 난 다음에 가볍게 손절하고 난 다음에 이런 데 들어가 줘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죠? 아깝죠. 그러니까 보고만 있었다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은 계속 지속적으로 돌려봐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얘가 지금 살만한 자리인지 아닌지. SK텔레콤도 밑에 120일 깨는 듯 했으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27만 5천원권과 26만 6천원권 사이에 움직일 것 같아요. 밑으로 쳐져버리면 손절하는 게 나아 보이고요. 여기 단기 저항 때 강하게 못 넘어가면 적절히 비중 축소하는 게 낫지 않느냐. 여기 비중 축소했다. 그러니까 이날 잘했었어야 돼. 27만 8천 인근까지 강하게 돌파 나와도 여기가 한 번에 못 올라간다는 게 기본이거든요. 적당히 끊었다가 이거 다 피해내고 그죠? 여기 120일 올라타는 거 보고 이런 데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또 적당히 뭐 매매는 가능하나 여기서 적당히 끊어내고 좀 기다려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다시 돌파 시도 나오면 그때 뭐 따라가도 따라가는 그 전략이 나은데 손해를 봤다고 못 끊어내면 절대로 안 된다. 닥터캔 여기 깨질 때 손절 사인 드렸어요. 그러나 비교적 밑에 여기 아까하고 말씀드리는 그 기법들하고 크게 어긋나는 거 없어요. 여기 밑에 지지권에 반등할 수 있는 모양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면 적당히 잘 빠져나오는 거 그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잘하는 게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생각대로 님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 잽싸게 끊어내든지 아니면 조금 주시하고 있다가 재빨리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저항권에서 끊어내고 그게 보인다 그러거든요. 제가 하는 기법들하고 워낙 지금 반년 이상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미리 의견도 어느 정도 드리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 지지되면 여기 인근에 추가했다가 빠져나오면 되겠다. 그걸 잘 해내요. 그럼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들어가겠죠.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잘 몇 가지 매매 기법들을 잘 여러분들이 수행해낸다면 훨씬 더 손실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배터리 없다. 다음 보고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추세가 좋았던 거는 이렇게 추세가 좋았잖아요. 똑같아요. 라이딩이나 이제 해외 선물도 많이 해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 거의 99.9% 이해를 할 건데, 이렇게 추세 좋게 갔던 건 여기 지지를 한번 한다니까요. 한번 툭 무너져도 리바운드 안 나온다.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 내지는 매수했다. 여기 탁 튕겨 올라가는 거, 이것만 먹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 샀다면 올라가 먹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대박 올라가지 못하죠, 그죠? 갔다 튕겨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이걸 돌파하고 눌려주면 다시 이제 추세 복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수 있는데, 밑으로 비실비실 하면서 여기 처지죠. 그때부터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매매에 가까운 거예요. 올라갔다 눌려주면 다시 관심권 가지고요. 밑으로 처지고 비실비실하면 이제 안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기법 오늘 몇개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런 거 패턴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나오는 거. SD, 삼성 하이닉스, 아니, SK 하이닉스 이런 것도 다 그런 기법 다 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 잘 가지고 여기서 연락이 사고 팔고 합니다. 여기부터 사 해가지고 막 사고 팔고 하다가 한번 툭 무너집니다. 살수 있어요. 이 바운드 나오잖아. 이거 먹으러 들어간다니까요. 실제로 지우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마지막이라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죠. 별로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 다음부터 완전 추세 끝납니다. 그죠? 신세계도 그렇게 했어. 예전에 지우가 신세계 가지고 5% 오를 때11% 먹고 그랬거든요. 언제? 이렇게 우상향할 때 신나게 사고 팔고 한다고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한번딱 먹고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죠? 스트레이트로 밀리니까 한번딱 먹고 난 다음부터, 던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안 해. 왜? 반등 다음 반등 한번안 나오고 스트레이트로 밀리면 한번 리바운드 나오거든요.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 딱 먹고 난 다음부터 안 해. 추세 무너질 거 알고 있거든요.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탑건이, 여기서, 여기 딱 먹고 난 다음에 이것도 보십시오. 추세 좋게 가던 거 한번 스트레이트 밀리면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자꾸 흔들흔들한 거 보고, 아, 추세 꺾이겠다. 안 해. 그다음부터 안 해. 생각대로 님이 여기 샀다 하길래 별론데요? 그랬어요. 전부 음봉 위주로 막 움직이네. 별로입니다. 알았습니다. 끊을게요. 적당히 끊고 나왔습니다. 그다음부터 밑으로 확 처지잖아요. 이러한 추세의 흐름을 잘 잡아내면 주식 투자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점검해 봤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해 봤고, 삼성전기. 이뭐 일일이 다 적기도 힘들겠네. 아,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자, 44,000원 깨면 안 되고, 4만원에 대한, 이게 2만원권, 200만원권이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상당한, 중요한, 라운드 넘버에 가까운데, 4만원권이. 이게 깨지면서 지금 아주 그냥 반등 다음 반등 한번 못하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4만원권에서 이게 강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쉽게 돌파하기 힘들 거다. 일단 당장은 그렇게 보여지고, 자, 이것도 어디서 끝났습니까? 추세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추세가. 기관 외국인 늘 말씀드립니다만, 100만원권에서, 자, 여기 인근에 100만원이거든요. 그죠? 100만원 아닙니까? 2만원 곱하기 50 하면 돼요. 그죠? 100만원권에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했어요. 닥터K는 130만원권부터 말씀드립니다. 여기부터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다. 왜? 그 이전에는 뭐, 안 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그게 뭐,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기관 외국인 수급 분석을 해보면 100만원부터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모든 첫 번째 기준인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우량한 종목이고,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되는 초입이니까 여기서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평선 돌파, 목표치가 어디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00만 원권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슬슬
차익 실현 시도가 나오고 있고 탑에서 다 당겨 떠넘기고 이제 개인들한테 그죠? 떠넘기고 주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좋게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물량 들어오는 거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 경기 이야기도 있고 그죠? 그러나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그냥 추세 지지와 저항만 봐도 여기가 단기 추세 깨졌고요. 여기가 완전 다 깨졌어요. 평소 이야기한 거하고 다른 거 있습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안 돼. 여기 위에서 갔었어야 돼. 근데 무너졌고요.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트렌드도 깨버렸기 때문에 올라가면 4만원대 강력한 저항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좀처럼 반등 못하는 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 추세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잘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어도 하락 추세 멈추고 단기 박스권 정도는 이루어주는 모습이 돼줘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흐름까지. 같은 종목이라도 우상향일 때 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우량한 주식이면은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때 우상향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하향할 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완전 안 할 수 없는데 중간중간에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닥터케이도 여기 44,000원권에서 사서 49,000원권 팔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아까 한 6번째, 7번째 매매 기법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기본적인 매매 기법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짧게 하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요. 시장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처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죠? 자, 주식시장 화랑일 때, 2017년도 삼성전자 잘 갔습니다. IT, 그리고 바이오, 이런 종목들 잘 갔어요. 그죠? 내수주들, 신세계, 이런 종목들 끝내주게 간 종목들 많았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주도주 군이 안 보인다. 그게 시장의 체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동차 정도밖에 강세업종, 자동차, 조선, 통신 정도밖에 건설이 애매한 정도고, 그 정도 말고는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안 보이고, 그나마도 끝내주는 상승세, 주도주를 할 만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장이 힘없이 비리비리비리 그리고 있다. 그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도 1년 되돌아보시고 닥터케이도 여러가지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1년 동안 가열차게 방송에 많이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인 매매도 중단하고 방송에 집중하고 아주 많은 시간 방송 실시간 방송 했었고 여러분들이 또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현재 2,055명 구독자와 함께 같이 가고 있고 채팅방에 70분 이상 분들과 같이 가고 있는데 실력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본인들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뿌듯하고요. 금전적으로는 큰 이득이 없었던 한 해였지만 많은 친구가 생겼다. 그 하나에 저는 아주 큰 의미를 두고 만족스럽습니다. 내년 한 해도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같이 노력해요. 제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성투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방송도 열심히 해볼 예정인데
언제 그 스타트가 끊어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대한 바램, 저 응원도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때 우리 함께 해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닥터K 모든 방송 실시간으로 녹화 다 돼 있습니다. 그죠? 구독,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옆에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실시간 방송 잘 알림 가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있는 슈퍼챗 달러 표시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오늘 원시안님 3만원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핵심 액기스 폴더 주식 쌍처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